고주파에서 종료하니까 RX를 남겨둔다. 자, 폴과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폴은 우리말로 극점이라 그러는데, 극점. 제로는 0점이라 그러고. 그래서 극점과 0점인데, 그래서 이 폴은 나중에 보면 내추럴 모드라 그래서 공진 주파수하고 관계 있어요. 타코마 브릿지를 미국에 있는 타코마 브릿지가 있었어요. 40년대에 얘가 뭐좀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좀 좁게 지었대요. 좁게 짓고 뭐좀 자재를 좀 줄이고 했더니 이게 저 안정이 안 돼서 어떤 공진 주파수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루는 무너져 버렸다. 근데 불행하게도 얘가 그때 사진이 찍혀버려서 아주 나쁜 건축물로 이제 악명이 높게 됐죠. 그래서 바람 부는 그 진동수가 공진 주파수가 돼서 스스로 증폭돼서 무너져 버렸다. 그게 포라고 관계 있어요. 내추럴 모드.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액션 같은 거예요. 폴이 그런 거다. 자, 우리가 전달 함수, 트랜스퍼 펑션에서 분모항에 들어가는 이게 폴이죠. 그래서 분모, 디노미네이터. 거기 들어가는 항들이 폴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항들이 제로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S equal, 뭐, J 오메가라 그럽시다. General sinusoid. 어떤 신호주파수. Exponential ST인데, 그게 어떤 신호주파수가 J 오메가 T로 들어왔다. 그게 요 제로하고 같아지면, 일반적으로는 시그마 프로 J 오메가. 그게 요 제로하고 같아지면, 이 전달 함수 값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요 J 오메가가 요폴 값하고 같아지면은 저기 전달 함수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자, 요 회로의 지금 RC 로페스 필터죠. 자, 요 회로의 전달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출력 나누기 입력이다. 그러면 전류가 같이 흐르니까 KCL에서 전류가 같이 흐른다. 그 다음에 요 볼티지 드랍은 RI고 요 볼티지 드랍은 one of SCI다. 그러면 여기에 KVL을 적용하면은 지금 VO는 I 곱하기 one of SC가 되고 VI는 I 곱하기 R 더하기 I 곱하기 1 of SC가 되죠. 그러면 얘는 1 of SC, R 플러스 1 of SC, 그래서 1 of SC를 분자 분모에 곱해버리면 이런 전달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개의 폴, S 빼기 P1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가 요 폴이 마이너스 1 of RC라는 폴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전달 함수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VI가 0이라도 만약에 이 VO에는 이 폴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신호성분 exponential ST 그러니까 어떤 신호 성분에 대해서는 exponential p1t라는 신호 성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0이라도 출력에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s가 p1이 되면 이 전달 함수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죠? 요 p1을 s에다 딱 넣으면 이 전달 함수는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입력이 0이라도 출력이 0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폴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자 VI가 이렇게 처음에 1V로 유지하다가 T 이퀄 0에서 0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RC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EVOT가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VOT를 구하면은, 자, VOT는 입력이 T가 네거티브일 때는 1이겠죠? 전류가 안 들어오고서 1V가 여기 다 걸려 있었겠죠? 그러다가 VI가 0이면은 얘가 이렇게 T 이퀄 0에서 이렇게 감쇄를 하겠죠? 지수함수적으로. 그래서 요 보험이 1 exponential minus T of RC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폴이 과연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폴은 minus 1 of RC이므로. 그래서 입력이 0이라도 지금 입력이 지금 0인데도 이 VO는 난제로가 될 수가 있죠. 그폴 프리퀀시 성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폴 하면은 폴대라 생각해서 텐트. 자, 어디 등산 가서 텐트를 쳤어요. 어떤 사람이 텐트를 이렇게 쳤다. 그 부슬부슬 솟아나는 데가 폴대를 꽂았겠죠. 여기 보면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밑에 폴대가 꽂혀 있겠죠. 볼록볼록 솟은 자리에 텐트를 이렇게 쳤다. 그 요것들이 폴이다. 폴은 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나중에 전달함수를 계산할 때도 이렇게 이제 약간 올라오는 거, 게인이 커지는 거. 왜냐면 분모를 제로로 만드니까 전달함수 값을 크게 하겠죠. 자. 그래서 제로는 반대로 0점인데 참 우선 요게 지금 어떤 회로냐면은 자 지금 요게 어떤 마이너스 게인을 가지는 증폭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VI하고 VO가 있는데 볼티지 게인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AV는 마이너스 GMR이죠. 그래서 이 디펜던트 소스, 이 트랜스 컨덕턴스,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요 마이너스 전압 이득을 가지는 증폭기를 모델하고 있죠. 거기다가 요 캐패시터를 이렇게 캐패시터 C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자, 이렇게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이 회로의 폴이 뭘까요? 폴 값이 뭘까요? 그래서 폴 값을 알려면 우선 VI를 0으로 하고 그냥 그 아까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VI, RC 이런 회로였죠. 그래서 이어서 이 회로의 폴을 구하면 VI를 0으로 하고 R하고 C가 보는 R을 하면은 폴 값은 바로 그 C가 보는 C에서 바라본 저항을 곱해 주면 되죠. 마이너스 1 of RC. 그래서 요 VI가 0이면 C에서 바라보는 저항은 R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 회로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요 회로에다가 그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VI를 0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입력은 쇼트가 되고, 요 커런트도 0이 되므로 오픈이 되겠죠. 전류는 오픈이 되니까 C가 보는 저항은 R밖에 없죠. 따라서 얘도 폴이 1 of RC다. 아까 얘하고 RC하고 같은 폴을 가지죠. 근데 여기는 제로도 하나 생겨난다. 폴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제로도 하나 생겨나요. 요 증폭기 회로에서는. 그래서 제로는 주로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이 피드포워드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여기서 입력이 출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것 때문에 이게 제로가 생겨나요. 그래서 C를 통한
C를 통해 입력에서 출력으로 피드 포워드 현상이 있으면은 제로를 발생시킨다. 얘가 제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회로, 그래서 그걸 지금 아까 그 회로를 다시 가져와 봅시다. 자, 우리가 전달함수를 하려면 항상 입력하고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달함수는 입력하고 출력의 비율이니까. 거기 전달함수죠.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제로라는 것은 어떠냐면 지금 제로라는 것은 전달함수를 0으로 만드는 어떤 S값이에요. 그럼 이 전달함수가 뭐냐면은 VO 나누기 VI였으니까 전달함수가 0이 된다는 것은 VI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VI가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GT, ST 대신에 S 대신에 G가 제로 값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VO는 그냥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S 값이 제로다. 그러니까 내가 VI에다가 exponential GT라는 어떤 신호를 이렇게 인가를 하면은 이 VO는 그냥 0이 된다는 거죠. 그 특별한 G 값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정하면 여기서 이제 이 G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G 값은 지금 얘가 0V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0V, 물론 여기 0V죠. 요 사이 전압이 0V니까 여기 전류도 제로. 전류가 안 흐르겠죠. I 양단이 0이므로. 그래서 요 사이 전압은 그냥 VI가 되겠죠. Exponential GT. 그래서 여기 전류는 SCVI가 되죠. 그래서 이쪽 전류가 0이므로 얘가 GMVI하고 같아지면은 이 식이 성립하죠. 즉 VO가 0이 되죠. 그 S값이 뭔가 했더니 플러스 GM of C 이게 바로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회로의 제로 밸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는 저 폴도 알고 제로도 알므로 이제 저주파 게인은 마이너스 GMR이라는 걸 알아. 이게 저주파 게인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S of 폴 1 마이너스 S of 0 이러면 이 회로의 전달함수가 되겠죠.